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 원격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워낙 일상적으로 매일 거의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용하는 법을 그대로 알려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쉽고 편하게 유익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이미 프로그램이 깔려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의 이름은 여기 보시면 팀뷰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깐다 하는 것 자체를 다들 두려워하시잖아요. 왜냐하면 뭐 내가 원치 않는 프로그램이 막 깔리고 그 다음날부터 막 강구가 막 억지로 들어오고 막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는 한 번도 이 프로그램을 쓰면서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강추입니다. 그리고 비용도 무료입니다. 비상업적인 경우에만 팀뷰어 하셔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설치를 해서 이미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무료 버전 다운로드. 자, 내가 사용할 컴퓨터에는 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현재 설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떻게? 예, 내가 원격 제어할 컴퓨터에도 이 프로그램을 깔아줘야 되겠죠. 사무실 컴퓨터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실 컴퓨터에서 보시면 이미 이전에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인 팀뷰어는 이미 깔아두었습니다. 자, 사무실에서 일단 집에 가서 이 사무실 컴퓨터를 다시 제어하고 싶다. 그러실 땐 퇴근하시면서 컴퓨터를 틀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줍니다. 팀뷰어를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중요한 일은 여기 보시면, 원격 제어 허용 기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사진으로 찍어 둡니다. 착각. 네,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있는 컴퓨터에서 이렇게 팀 뷰어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파트너 아이디 숫자가 저는 이미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매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다녀왔던 사무실의 아이디 번호는 이렇게 요 아이디 번호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디 번호를 입력하시고 연결을 클릭하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트너 컴퓨터에 표시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는데 이 비밀번호는 실행할 때마다 다시 실행할 때마다 번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메모나 사진을 찍어 두셔야 되는데요. 제가 촬영하느라고 비밀번호를 카메라에 저장해 돼 있어서 제가 촬영하느라고 비밀번호를 못 외웠습니다. 사진도 못 찍었습니다. 다시 갔다 와야 됩니다. 잠시만요. 이번에는 비밀번호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면, 제가 두 번이나 다녀왔던 사무실 컴퓨터 화면이 이렇게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검정색 바탕 화면이고요. 또 사무실 컴퓨터 원격 제어할 대상의 컴퓨터는 검정색 화면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을 닫는 것은 이 검정색 창 안에서 닫는 것이고요. 이 원격 제어 프로그램 자체를 닫는 것은 자, 이렇게 원격 제어가 자, 그리고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서 당연히 본인 컴퓨터에 작업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두고 다른 창을 이렇게 쓰시다가도 언제든지 아래 창에 들어가셔가지고 실행하시면 이렇게 지금 내가 원격 제어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컴퓨터 원격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거라서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간단하게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을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